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주말 동안 요청이 좀 많았던 신금을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칠판 보시면 신축, 신묘, 신사, 신미, 신유, 신해 이렇게 제가 적어놨고요. 주변에서 참 직장 생활 하시면서 신금분들 대부분 특징이 굉장히 뚜렷하거든요. 외모도 티가 나고 저도 제 위에 있던 분들이 거의 신금이었어요. 굉장히 깔끔하고 외모도 그렇고 그리고 좀 냉정하죠. 이렇게 속마음과는 다를 수 있는데 겉으로 보일 때는 좀 만만한 분들은 아니세요. 조직 생활에서 많이 볼수 있는 분들이시고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신금분들도 쉬신다거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직장에 몸을 담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외는 있을 수 있겠죠. 우선은 이 신금에 대해서 인트로 부분에서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올해가 경자년이잖아요. 이 신금 입장에서는 이렇게 오행 상생을 그려보시면 경금이 뭐예요? 경금이 겁재죠. 겁재가 들어온 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자년이잖아요. 이 자라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여기 식상에 위치한 그것도 식신이 들어온 해라는 거죠. 경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금이 가장 왕성한 계절이 바로 신유술. 이때 가을이거든요. 가을에 이 경금은 가장 왕성해요. 예, 그런데 이 해자축이라는 것은 이제 겨울이거든요. 경자년의 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해자축은 경금에서 볼때 병들고 에너지가 가치가 떨어지는 사지가 되고 다 서서 이제 인묘가 된 이게 이제 겨울이거든요. 여기 있죠. 이게 사지란 말이죠. 경금 입장에서 보면 가치가 떨어지는 자년에 지금 이렇게 묻어서 오는 부분이고 신금 입장에서 이 자를 보게 되면은 얘는 음간이기 때문에 운동의 방향이 전혀 달라요. 자라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장생이 돼요. 장생, 목욕, 관대. 이 순서가 있는데, 장생지라는 것은 이제 막 뭐가 많이 생겨나고, 내가 엄청 바빠진다는 뜻이에요. 얘는 겁재인데, 신금이 바라봤을 때 장생지가 된다. 그 말은즉슨, 무조건 겁재라고 해서, 나를 뺏으러 오는 애들이 장생에 놓인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손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일주별로 봤을 땐또 상황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밑에 있는 글자들 입장에서 내가 지금 뿌리를 뒀냐, 뿌리를 안 두고 있느냐, 이걸 또 보셔야 하기 때문에, 신금이 들어있는 일주는 보면은, 이게 개신기가 들어있는 축토, 그러니까 신축 일주가 일단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금이 묻혀있는 신사 일주, 얘네들도 이제 근이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금 묻혀있는, 여기 유금 포장지를 벗겨보면, 역시 이제, 경금보다는 신금이 더 많은 신유. 신유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개의 일주가 뿌리가 확실해요. 그러니까 경자년에 경금이 옆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 겁재가 좀 세어지는 거죠. 이 일주들 같은 경우는. 이때 겁재는 오히려 비견 겁재의 한 바탕으로 보시면 돼요. 내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구나. 근데 나머지 일주들 보면 그게 없죠. 그러면 묘나 미나 해 같은 경우는 진짜 겁재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볼수 있고, 요거 잠깐 지우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또 얘기를 안할 수가 없거든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죠. 같은 신금이라도 태어난 게 봄이면은
인월에 태어나신 분, 묘월에 태어나신 분, 진월에 태어나신 분. 이렇게 3개월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목기운이 강한 신금이에요. 예, 목화 토금수를 돌려봤을 때 이 목이라는 거는 뭔가요? 이 신금분들은 일단 재성을 타고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재성이 있는 분들이신데 경자년이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일단 목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봄,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이거든요. 여름도 마찬가지예요. 사, 오, 미. 이게 여름이에요.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화의 기질, 즉 목화 토금수 또 돌려보시면 얘는 또 관성이거든요. 관과 재를 가지고 계신 신금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경자년이 자신의 찬균을 기본적으로 원래 빼주는 계절에 태어나신 분들이다 보니까 경자년이 그렇게 세게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가을, 겨울이 문제예요. 가을, 겨울은 이제 찬기가 올라오는 부분이거든요. 가을은 신, 유, 술. 잘 보이시나요? 그리고 겨울은 해자축. 해, 자, 축. 이렇게 있고, 가을은 금기운이 있는 계절이죠. 얘는 비겁. 어차피 신금이 지금 금이니까요. 그리고 겨울은 해자축. 얘네들은 이제 겨울이라 적었는데, 얘는 이제 수기운. 수기운이고, 수는 식상운동. 재를 위한 식상운동이 일어나는 계절이죠. 가을과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또 입장이 어떻게 되냐면, 우선은 지금 봄, 여름에 있는 분들은 이 봄, 여름이라는 계절 자체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고비도 넘길 수 있고 자체적으로 수입도 증가가 좀 돼요. 그런데 가을,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금기운이 굉장히 왕한 계절이 가을이고 이제 추운 게 시작되니까 한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자년이 오게 되면은 이 탈재라고 하죠. 그 재물이 바로 내 기운을 빼는 거거든요. 식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소비는 많고 수입은 적어요. 또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 완전 차갑죠. 냉동고란 말이에요. 다사다난한데 원국에 자기가 여덟 글자에 또 이제 다른 글자들 기둥에 보면 병화라던가 이런 게 없다면 물에 잠겨요. 신금 자체가. 그래서 뭐 무토라든가 이런 걸로 좀 제방을 해주시면 좋은데 어쨌든 그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그냥 단식적으로 볼 때는 다사다난한데 원국에 방금 말씀드린 방파제 역할을 해주는 글자들 또 이제 말려주는 화가 없게 되면은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가을과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이 사실 좀 대체적으로 불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기본적인 걸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제 신축일조부터 쭉 제가 나갈 거예요.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좀 쉬었고요. 주말에 방송도 좀 했고 실시간 방송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제 점을 개인적으로 개인 유료 상담대는 거의 안 해요. 사주 위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타로라든가 이런 주역점은 실시간 방송 때 서비스로 오픈을 해드리고 근데 점사는 원래 대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의 복을 깎고 여러분들께 집중해서 드리는 거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빨리빨리를 막 보내시더라고요. 댓글 보니까 뭐가 안 된다 적으셔가지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콜센터가 아니에요. 막 기계가 뽑듯이 하는 그런 점이 아니에요. 뭔가 좀 오해하신 것 같아요 그분은. 그런 분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건데 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녹화하는 날이 이제 대안인가요? 아, 1월 지금 제가 20일에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잠깐 만세로 책 좀 볼게요. 요즘 건망증도 심해지고 물건도 잃어버리고 제가 좀 이상해요. 대안 맞네요. 곧 있으면 며칠만 있으면 대안이 오네요. 올해 겨울은 좀 이상합니다. 눈도 잘 안 오고. 아, 지금 보면 시간상으로는 좀 남았는데 여기 만세력 책자에 보면 이렇게 대안이 20일, 20, 30, 54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금 제가 녹화를 하는 게 20일 녹화일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대안이면 엄청 추워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이상해요.
사주는 원래 자연을 보는 학문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점점점점 날씨 기후가 이상해지면 사주도 자연을 따라가는 학문이다 보니까 틀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이거는 제가 좀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축일주 한번 볼까요? 신축. 축을 깔고 있죠. 그리고 경자.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또 적을게요. 네, 이 오행상생편은 여러분 진짜 꼭 그릴 줄 아셔야 돼요.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토는 이제 각 계절 마지막에서 너무 방만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축이잖아요. 지금 축이라는 이 글자는 이 신금 입장에서 봤을 때 인성이죠. 편인이 되고요. 이 속에는 또 글자가 뭐가 있냐면 계신기. 계수는 뭔가요? 식신이죠. 예, 신금은 비견이죠. 기토는 편인이죠. 이 글자들이 축토라고 하는 이 포장지를 벗겼을 때 있는 부분이고, 신금 입장에서는 해자축의 운동으로 이제 경금과는 반대이기 때문에 이 축토는 양지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경자년은 이제 신금 입장에서 경을 봤을 때는 겁재라고 했죠. 그리고 신금 입장에서 자년을 보게 되면은 해, 자, 축, 운동이 경금과는 반대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년은 장생지가 돼요. 신금 인간에서 봤을 때. 근데 올해를 보게 되시면 이렇게 자축합이 되잖아요. 자축합이 뭐냐? 무슨 소리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다른 일간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구가 있다고 쳐요. 이게 지지 같은 경우에는 위에 거가 우주 운동이고 밑에 것이 지구 운동이에요. 요렇게 축이 기울어져 있죠. 축이 기울어져 있고 이제 자부터 시작이 된다 치면 여기가 이제 오시가 되고요. 이게 점심 먹는 시간이에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가 12개예요. 이렇게 하나씩 배당을 해줘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12개를 딱 배치를 해놓고, 아, 잘안 보이시죠? 제가 조금 화면 내릴게요. 예,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축합, 이렇게 인해합, 묘술합, 진유합, 또 사신합, 오미합파까지 두 개씩 짝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전부 합이 돼요. 이걸 이제 육합이라고 이야기를 또 따로 하고요.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까지 자축도 서로 합이 돼요. 합이 돼서 이제 토의 기운으로 인성 운동이 생깁니다. 이렇게 합이 돼서. 여기 인성이죠. 신금 입장에서 보면 토가 인성이죠. 인성 운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성 운동을 하게 되면요. 여기 왼쪽 보세요. 여기가 운동을 하게 되면 여기가 강해지잖아요. 그럼 얘도 같이 강해지거든요. 이 신금 자체가 비견과 겁재의 자리인, 즉 저희가 비겁이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화면 조금 올릴게요. 핸드폰이다 보니까 보이시죠? 비겁이 살쪄요. 비겁이 살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장생지라고 그랬죠. 신금이 볼 때. 나한테는 천간으로 겁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구에 있는 운동에서는 장생지 그 환경이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인성 운동이 되면서 비견 겁재가 살찐다는 뜻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와요. 친구도 생기고요. 나를 도와주려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와요. 근데 지금 보면 신축이 제가 포장지를 벗겼을 때 식신도 들어있고, 계수, 또 신금 비견이 들어있다 그랬고, 또 이제 기토 편인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이게 제일 강하죠, 사실은. 기토 편인이 가장 강하고. 수험생분들은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이 운세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공무원 시험, 아니면 편입 시험, 승진 시험,
일단은 시험이 있어요. 자기 적성을 또 보셔야 돼요, 원래 사주는. 시험에 붙을까요, 말까요? 이게 아니라 내 적성이 공무원입니까? 내 적성이 경찰입니까? 이런 식으로 그 적성이 거기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러면 시간이 해가 거듭되더라도 낙방을 계속해도 결국은 된다는 거잖아요. 적성이 만약에 있다면. 그렇게 원래 사주를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점사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제 또 그러시더라고요. 아, 선생님, 점사가 점점 예리해집니다. 사주 운세 댓글에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이거 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점은 그냥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내가 점사를 잘 나오게 하는 거고요. 이 사주는 점이 아니에요. 글자를 보고 우주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식신 글자도 이게 귀신 신자지만 귀신이 아니라 에너지예요. 아, 수험생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축토 속에는 지금 보면 계신기, 즉, 기토가 18일 정도 더 많거든요. 이걸 30일로 봤을 때. 근데 신금이 지금 비견으로서 이제 약하긴 한지 3일 정도가 여기 묻혀 있어요. 경금이 봤을 때는 어떻을까요? 한 세트이기 때문에 이게 겁재의 기운이 좀 강해진다는 거죠. 비견 겁재가 강해진다는 것은, 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 태어난 거다 빼고, 나를 도와주러 오는 사람들이 강해진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인성 운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험생한테는 유리해요. 내 적들이 살쪄서 나한테 불리하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인성 운동이잖아요. 만약에 재성이 강해졌다. 재성이 강해졌다면 집중이 잘안될 수가 있는데, 지금 자축 화보리는 인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집중력이 높아지고 공부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험생 분들께는 유리한 해가 됩니다. 올해 경자년이. 그리고 또, 이 인성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도 있어요. 집중해서 듣는 거죠. 재성만 강해지면 내 머릿속에 실제로 그 사람의 대화 내용의 핵심이 잘 들어오진 않아요. 공부가 잘 된다는 거죠, 일단 결론은. 그리고 연애 운동 하시는 것도 기대해 볼 만해요. 왜냐하면 이 인성이 내가 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거고 집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화가 잘될수 있는 해거든요. 이게 좀 정리가 좀 되시죠? 올해는 바빠질 것이고, 바빠지지만 인성 운동이 커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잘 되고,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러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것이 바로 신축일주의 경자년 운세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신묘일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깨끗하게 좀 지우고. 신묘 해보겠습니다. 자, 신묘일주예요. 신묘일주는 일단 재성을 깔고 있죠. 편재를 깔고 있고, 그리고 신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가을이 원래 자기 계절이잖아요. 근데 묘는 뭐예요? 임묘진의 봄의 글자죠. 얘는 가을 글자. 근데 반대편 계절이죠. 그러면 좀 약해지는 병사묘에 걸릴 수 있겠죠.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반대편 계절이잖아요. 자기 에너지가 약화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묘를 깔고 있으니까, 묘는 병사묘 딱 지나서 경금하고 반대니까 뭐가 될까요? 그렇죠. 신금은 여기서는 아까 다른 일주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장생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는 반대죠. 반대예요. 사오미의 사에서 사지가 돼서 가치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양간 입장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묘는 바로 인묘진이니까 얘는 절지가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인묘진의 인묘진이 봄이니까 토끼면은 절지가 돼요. 신금 입장에서. 그리고 이묘 속에는요, 을목이 들어있어요. 을목은 역시 똑같죠, 현재. 이게 포장지 벗겨봤을 때. 자수는 식신이라 그랬죠. 얘는 겁재고. 딱 보니까 경자년이 무슨 운일까? 자묘가 형이 걸리더라. 이게 보여요. 네, 다른 일간분들, 일간 거 이제 일주분들 제가 쭉 봤을 때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인묘진 봄의 글자를 지지에 갖고 계신 일주분들은 해년이나 자년이 왔을 때, 특히 경자년 같이 왔을 때 급각살, 그러니까 수족의 이상이 생길 수 있는, 좀 조심해야 하는 해이기도 해요. 이번 해가 재성이 식신과 함께 걸려서 이게 형이 됐잖아요. 형이라는 것은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한글로 적을게요. 저희는 한글을 사랑하니까. 우선 보시면 올해가 겁재가 들어오는 해죠. 비견과 겁재가 여기 이 자리예요. 내 거를 뺏어서 어떻게 하는 것만 겁재가 아니고 비견 겁재잖아요. 이 자리 자체가 동업자, 투자자, 또 어쨌든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인가? 내 직장 상사 이런 분들과 형의 관계에 놓인다. 말은 뜻은 대립이 있다거나 다툼 수가 있다거나 그로 인해서 도피를 위한 도피 목적의 이동, 이직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경자년의 올해 운세예요. 또 지금 아직 결혼을 못 하신 이성 지금 만나셔야 하는 솔로 분들, 이분들은 지금 장생지에 놓이는 해잖아요. 연애운이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다사다난하고 이 형에 걸리는 해다 보니까 요란한 연애가 될수 있어요. 공개 연애를 시작을 했는데 경자년이 거의 끝에 이르러니까 서로 상처 주고 헤어졌다더라. 이런 연애가 될 수가 있고, 또이 편재라는 것은 나한테 아버지도 될수 있거든요. 친아버지 혹은 부인이도 될수 있어요. 무조건 정재만 나한테 그런 육친이 되는 게 아니라 편재도 나한테 아버지가 될수 있어요. 아버지나 부인 혹은 편재를 이제 또 다른 육친을 두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좀 그냥 예외로 두고, 아버지나 부인과 어쨌든 형의 관계 놓이는 거니까 감정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유산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그런 골이 깊어져서 거의 뭐 단절하고 살자 이렇게 감정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또 금전운에서는 유리하지가 못한 게 재성에서 형이 걸리니까 요란할 뿐나내 돈이 안 되는 거죠. 금전운에서도 그래서 유리하지 못한 부분이고, 금전운에서 유리하지 못하다는 뜻은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보증금 같은 거 있잖아요. 전세, 월세. 제 주변 지인분이 경금 일간인데 기해년 여름 때 아마 방을 정리하고 나갔을 거예요. 너무 여유 없이 나갔죠. 결국은 이제 법정 소송까지 지금 간 상태예요.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그렇게 큰 전세금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월세죠. 몇억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천단이에요. 천단이어도 아주 작은. 근데 못 돌려받았어요. 거기 그 통화 저도 한번 해봤는데 불이 났다면서, 막큰 불이 나서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이 얘기로만 계속 지금 몇 달째, 지금 방뺀 지가 지금 몇 달이거든요. 지금 반년째인데 안 주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소송이 간 상태고, 근데 신금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신금 중에서도 이제 경자년 때이 신묘일주 분들은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애를 먹이는 재물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미수금, 꼭 보증금 형태가 아니더라도. 반대로 내가 집주인이고 세입자가 나한테 애를 먹일 수도 있어요. 몇 달치 월세를 방을 빼면서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나는 그걸 믿고 뭐 보증금을 미리 줬다거나 방 나가는 거니까. 근데 안 주고 이제 연락 계속 씹는 거죠.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고요.
잠이 일단 형이 걸렸기 때문에 좀 시끄럽습니다, 올해는. 저희는 안 좋은 것을 미리 좀 피해 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것이 와서 내가 피할 수 없다면 좀 조심조심 건너가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돈적인 문제, 또돈 말고도 이성 문제, 남자, 여자 다 포함해서요. 무조건, 이건 관이 형이 걸린 게 아니네면서 여자분도 안심하시고 볼게 아니고, 이성은 무조건 그래요. 이성은. 재성은 큰 이동이거든요. 특히 편제를 지금 두고 계신 분들은 이 묘는 글자가 두 개로 쪼개져 있잖아요. 항상 바빠요. 항상 바쁘고, 제 주변 분들 중에서도 요 일주가 있어요. 근데 올해는 어쨌든 주변에서 시끄러운 구설수가 일지 않도록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구설. 좀 애를 먹는다. 또 겁제니까 내 거를 뺏으러 오는 직장 분들만의 인연이 아니라 이게 이제 가족이나 친구도 될수 있거든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서로 또 사이가 안 좋아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신묘일주까지 했고요. 이제 다음 일주로 넘어갈게요. 이제 신사일주 할 차례죠. 방금 신묘일주 하면서 이제 돈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제가 연말에 6월 초에 어떤 명상센터 모임에서 하는 강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입금을 미리 선입금을 하고 신청을 해둔 상태인데, 중간에 아무런 공지도 없는 거예요. 입금 확인이 됐다, 뭐 변수 없이 잘 된다, 뭐 그런 재확인 공지도 없었을 뿐더러 입금 확인조차 안 해줘서 제가 전화를 한두 번을 했거든요. 근데 확답이 없었어요, 계속. 뭐, 연기된다, 취소될지도 모른다. 계속 참고 있다가 결국 오늘 제가 정식으로, 취소하겠다고 환불을 해달라고. 그냥 거기 매니저분이 그냥 미안하다고만 얘기를 하지. 좀 그랬어요, 저는. 왜냐면 장거리인데. 그 날짜에 맞춰서 다른 지인분들 약속도 좀 해놓고, 오랜만에 서울 갔을 때 얼굴도 보고, 좋은 강연회도 듣고, 그렇게 오려고 그랬는데, 참, 좀 아쉽더라고요. 여러 가지 운영미 속에서. 그랬습니다. 신사일주죠. 제가 지금 정관이라고 먼저 적었는데, 신사분들이, 저희가 신사잖아, 신사. 말끔한 분도 많아요. 신유만큼은 아니지만, 바른 정자에서 이렇게 좀 벗어나지 않으려고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또 적었고요. 지금 여기죠. 사화니까 정관이고요. 그리고 사오미 여름 글자의 첫 글자잖아요. 네, 운동하시는 거를 이제 쭉 짚어 가시다 보면은 얘기가 이제 사지가 돼요. 에너지가 이제 바닥이 나는 사지인데, 음간이기 때문에 사지가 죽을 사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좋아요. 지적인 활동에 굉장히 큰 본인들이시고, 이 사라고 하는 글자 속에, 사화라는 글자 속에 뭐가 숨어 있냐면, 포장지를 슉 하고 벗기면, 무토, 이건 이제 정인이죠. 이게 또 있고, 그리고 경금. 경금은 겁재. 또 이제 병화가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해요. 병화가 이제 정관이죠. 이렇게 포장지를 뜯어보니까 이런 글자들이 있더라. 그리고 경자년이잖아요. 경자년은 임수와 계수만 있죠. 둘다 식상이죠. 식상이죠. 그렇죠. 여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자년이 왔으니까 장생지에 해당이 되고, 사화는 뭐가 돼요? 아까 제가 사지라 그랬죠? 네, 사지에 구성이 되죠. 이렇게 딱 봤을 때, 겁재가 일단 들어온 건 맞아요. 음량이 다르니까 제가 겁재라고 적는 거죠. 올해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이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딱 보이시죠?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식상이죠. 식상이잖아요, 우리가. 잔연이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원래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걸 깔고 있었죠. 이게 관이죠. 관은 직장에서의 어떤 명예도 되잖아요. 직장에서의 위치를 위협받을 만한 타격. 그게 뭐 때문에? 주변인, 이 비겁 운동으로 인해서 비겁이 좀 오잖아요. 특히 겁재. 주변인으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에서의 위치를 위협받을 만한 타격, 명예적인 손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구설수보다 조금 더 무서운 거죠. 사생활 관리를 엄청 잘 하셔야 돼요. 구설. 관이니까 직장. 위치를 위협받을 수 있어요. 요즘은 거의 관을 여성분들도 직장운으로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사생활 관리도 잘해야 하고, 어쨌든 이 겁재라는 것은 내 주변 사람들, 이 사람들과 내가 그다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그러면 초반에 좀 자르셔야 될 거예요. 상반기에 좀 단절도 하시고 그 무리에 끼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괜히 친구 잘못 뒀다가 화를 입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얘기거든요. 명예적인 손실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올해는 연애운이 좀 어둡고요. 연애운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연애운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신금분들께 올해는 좀 고비가 될 거예요. 내 일주가 여기다 신사일주다?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물론 이제 보시겠지만, 봄,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방파제 역할을 좀 많이 받을 것이고, 그래서 경전이 그렇게 세게 느껴지진 않을 테지만, 가을,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방파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화나, 토가 없다면 이 겁재가 좀 세게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사화 속에 경금이 기본적으로 들어 있잖아요. 얘가 딱 봤을 때 완력을 과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생활을 좀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예, 지금 막 연예계 기사들 빵빵 터지죠. 그런 거 보시면 개인정보 계정 이런 거 정말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일주. 계정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 하고 싶다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도와드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핸드폰 바꿀 때마다 구글 계정 못 찾으셔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번호는 그대로인데 계정 못 찾고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몰라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자기 계정 찾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주기가 좀 어렵거든요. 잠깐. 녹음이 잘못된 게 있어서, 신미일주. 요즘 새로 찍고 있어요. 글씨가, 좀 괜찮죠? 예. 네. 신미일주가 경자년을 만났을 때. 자, 우선은 이해를 또 돕기 위해서. 저는 보면 알지만,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경자년에 오게 되면 같은 금 세트라서 음량이 달라요. 얘는 음이고 얘는 양이라서. 그래서 겁재가 들어온 거고, 이제 이 신미의 신금 입장에서 봤을 때이 자년은 해자축에 장생지예요. 그리고 신미일주는 미는 토기 때문에 인성, 편인을 깔고 있습니다. 편인인데, 이 미토 포장지를 또슥 벗기게 되면 이제 글자가 세 개가 나오거든요. 그 전에 이 미토는 여름의 마지막 글자잖아요. 여기서 재성인 갑목이 임묘를 해요. 재성이 뭐냐면 여기 정재. 정재는 유동적인 재물이 아니라, 아이고 글자 잘안 보이시죠? 고정적인 재물, 고정적인 배우자. 남자분들께는 이제 부인에 해당이 되겠네요. 재성이니까. 이게 임묘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묻어둔다는 거예요. 얘는 쇠지가 되고, 쇠지는 내가 더 받는 게 많고요. 포장지를 벗겼을 때 나오는 글자들이 이제 정화가 있고, 을목이 있고, 기토가 있는데, 정화 같은 경우에는 관성이죠. 그렇죠. 화가 여기 있으니까 편관이 되고, 또 이제 을목은 재성이라고 그랬죠. 얘는 편재.
또는 편인. 이런 글씨들이 안에 있다는 거죠. 편인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신미일주 분들은요. 상대 조금 뒤로 당길게요. 보이시나요? 흰양이에요, 흰양. 물상으로 말씀드린 흰양이고, 제가 예전에 이 신미일주 분을 마이크가 빠졌었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다시 끼웠어요. 신미일주 분을 제가 직장에서 미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막 듣기 좋은 소리를 잘 하고 화술이 좋고 이런 성격과는 좀 드물고요. 팩트 딱 있는 거. 그리고 누가 아파요. 아프면 이제 약 먹으라고 그러고 이제 다정다감한 말씀을 잘 못해주시더라고요. 물론 다른 계절에 태어나신 분들은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더 잘할 수 있지만 이거 이 일주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좀 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신미일주 기운이 좀 세신 분들이시고 어쨌든 재성의 임묘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시면 상당히 이득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시고 남자분들은 올해 경자년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자미가 서로 원진이 돼요. 원진은 이제 갈등, 어떤 원망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는데 내 배우자 궁에 있는 글자랑 지금 장생지에 놓이는 자가 공망이 되는 부분이라 원진이 되는 부분이라 공망이 아니라 원진이 되는 부분이라 여성분들은 좀 다른 게이 자수가 식신이잖아요. 자식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이제 생계 문제. 생계 문제로 인해서 배우자와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생계 문제, 예를 들어서 뭐 연봉이 낮다. 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진짜 입에 풀칠하기도 너무 힘들다. 그래서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셔야 되는데 실력을 갖추고 이직을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피형 이직이 될 수가 있어요. 배우자와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에 대한 해결을 하시고 건너가는 경자년이 아니라 내가 도피형으로 이혼을 생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주말 부부로 더 골이 더 깊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싱글 분들께도 연애 운은 그다지 좋지가 않고요.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을 잘좀 대화로 푸시고 또 이런 문제들도 잘 극복을 하셔야 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네, 신미일주 분들 올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일주로 또 넘어가 볼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거두개 남았죠? 자, 신유일주 할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살짝 적어놨어요. 자, 신유일주 같은 경우는 이제 비견이죠. 같은 금이니까. 이 안에는 또 포장지 벗겨놓으면 신금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신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유라고 하는 환경 자체가 록지가 돼요. 걸록. 예, 경자년에 들어왔죠? 신유일주 입장에서 보면 겁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신금 입장에서 보면은 얘는 장생해라고 그랬어요. 식신이 들어왔고, 이렇게 봤을 때 자와 유가 이렇게 서로 마주 보게 되죠. 자유는
이런 관계가 됩니다. 귀문도 되고요. 이제 파도 돼요. 파는 다시 본다는 뜻도 있고 이제 다시 만난다는 뜻도 있거든요. 신유일주 분을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위에 이제 본부장님으로 모신 적이 있어요. 굉장히 말끔하고 팔다리도 길쭉길쭉하시고 인물도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데 이제 속사정은 좀 시끄럽죠. 보석 같아요. 보석은 지저분한 게 묻으면 안 되겠죠. 이분들은 보석 같은 분이십니다. 일도 참 깔끔하게 잘 하시고요. 올해가 이제 겁재로 인해서 장생이 놓이게 되는, 본인 입장에 장생이 놓이게 되는데, 주변 사람들과의 이 관계가 귀문도 되고 파가 된다는데, 귀문은 좀 따로 논다는 뜻이 있어요. 4차원처럼. 또 파는 다시 만난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미 퇴사를 하신 직장, 이미 나왔던 직장을 다시 재입사를 하게 된다거나 사업의 재기를 하려고 하실 수 있고, 심지어 이건 좀 중요한 얘기인데 투자, 뭐 현물 투자든 금전 투자든 투자를 다시 또 하려고 하실 거예요. 또 수험생분들은 재수 다시 한다는 의미니까 파가 다시 도지 재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결실이 좀 어두워요. 우울해질 수 있고 귀문이라는 거는 남들과 따로 논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정신적으로 좀 우울해지고 또 주변 상황 때문에 이 장생지 환경에 놓여서 무리하게 일정 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신경쇠약, 그러니까 두통약 같은 거 많이 드실 수가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신경쇠약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 신유일주 분들이 사실 공망이 이제 이 올해 들어온 경자년의 자년이 공망이에요. 근데 공망은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고 내가 좀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공망이라고요. 이것도 봐야 돼요. 그래서 신경쇠약을 언급드린 부분도 있어요. 내가 굉장히 집중력도 높아지지만 머리를 쓸 일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또 완벽주의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성향이 있거든요. 신유분들이.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그럼 이제 신의 입주로 넘어가 볼게요. 연애운은 죄송하지만 헤어졌던 연인들이 다시 만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새로 어떤 긍정적인 만남을 가지는 건 올해가 좀 적합하진 않겠습니다. 그럼 이제 신의 입주. 볼게요. 자. 해수가 식상 중에서도 상관이죠. 신의 일주. 상관이고, 해자축의 운동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목욕지예요. 근데 경자년이 오게 되면은 경자년의 경금은 겁재가 들어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자년을 바라보니까 이건 이제 장생지가 되는 거죠. 근데 해자가 이렇게 만났네요. 이때는 이제 해자축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해자축을 생각하시면은 이게 수죠. 수는 식상의 운동이 일어나는 운동성이 발휘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여성분들께는 이 식상운동이 들어오는 해기 때문에 아직 짝이 없는 분들은 선을 본다거나 소개팅 제의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 이제 해는 이 해라는 것은 해자축의 처음 글자잖아요. 이게 겨울이죠. 겨울이면 반대편 계절 뭡니까? 여름, 불, 뭐가? 병화가 병화의 기운이 해에서 절할 수가 있어요. 반대편 계절이 끊어지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생각하시면 사주가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진 않을 거예요. 이게 계절로 이제 운동성을 보게 되면은 병화가 여기 지금 이 글씨를 보시면 제가 화라고 적어놨는데 여기가 관이잖아요.
관이 끊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신일주 분들, 제 주변에도 신일주 지인이 있으시거든요. 있는데, 내 남자로 이렇게 둘 만한 남자가 주변에 없어요. 눈이 높아서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눈은 있죠. 근데 내 남자가 적어요. 해수가 뭘 묻어놓고 있을까요? 무토 감목 임수 이렇게 묻혀놨는데 이건 인성이죠. 네, 감목은 뭔가요? 재성이죠. 임수는 그쵸? 식상 상관이 되죠. 이렇게 묻어놓고 있는데 불이 없죠. 해수 속에도 불이 없죠. 근데 이제 갈증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반대편이 사화니까 사화를 끌고 오려고 하는 건 있죠. 이게 관이죠. 정관이죠. 정관을 늘 아쉬워하죠. 직장생활 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신해, 해수가, 해수 자체가 영리하잖아요. 술에 그 찬나지망 할 때 해도 되니까. 직장에서는 올해 식상운동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위에서 오더를 준다거나 어떤 명령을 내리는 거, 요구 요청을 하는 일에 대해서 부딪힐 일들이 좀 많아질 수가 있고 또 그만큼 이직 욕구가 심해질 수가 있어요. 또 돈도 많이 쓰실 거예요. 소비가 또 많아지는 해고 들어오는 돈은 좀 적은데 자영업자분들께는 사업 성장에 굉장히 유리한 해가 됩니다. 이 경자년 자체가. 물론 이제 원곡에 어떤 글자를 또 두고 계시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식상이라는 것은 재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부분이고 이 겁재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어쨌든 장생으로 인해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채용도 많이 하실 거예요. 올해 채용도 많이 하실 거고 달리기는 굉장히 좋아요. 계속 전력 질주. 예, 하지만 무조건 이제 물이 많다고 해서 수는 많아지니까 이 탈재 현상을 좀 더 부추기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소비가 많아진다는 것은 내가 바쁘게 움직인다는 것이고 또 돈이 잘 돌거든요. 돈이 잘 돌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선은 지금 딱 보시면 경금이 탈재 작용을 좀 방금 그렇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 겁재가 해수 속에 뭔가 자기랑 세트가 될 만한 글자가 없어요. 그래서 힘을 못 쓴다는 거죠. 자체에서도 사지지만. 예, 그래서 겁재가 들어온다면은 나한테 뺏으려고 오는 경쟁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도우려고 오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신일주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예, 제가 혹시 주변 이 지금 일주별로 한 거 본인께서 맞춰보시고 너무 안 맞아요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원곡에 있는 글자들이 방파제 역할을 한다거나 변수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또 바로 편집하고 다음 일주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